캠퍼스에 설치된 아이프린트가 이공계 캠퍼스를 중심으로 새롭게 개편됩니다. 기존 소액 결제 방식만 가능했던 것과는 달리 이번 개편으로 카드 결제도 가능해질 예정입니다. 교내 청소노동자들이 하청업체 변경으로 고용보험을 받지 못하게 됐다는 호소문을 붙였습니다. 고용보험법 개정 2주 전에 계약이 체결되면서 개정된 법을 적용받지 못하게 됐다고 주장했습니다. 하고 여러분, 4월 넷째 주 KUTV 뉴스를 시작합니다. 학교 곳곳에 설치돼 학생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아이프린트가 새로이 개편을 맞이한다고 하는데요. 빠르면 5월 초부터 새로운 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김지호 기자입니다. 교내 아이프린트가 새로이 운영 방식 개편을 맞이합니다. 아이프린트는 무인 결제 방식을 통해 학생들이 편리하게 복사나 출력을 하게 도와주는 시스템입니다. 현재 아이프린트가 설치되어 있는 교내 장소는 중앙도서관, 과학도서관, 기숙사 등의 총 32곳으로 학생들의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아이프린트 회사는 결제 방식으로 현금 및 카드, 교통카드, 핸드폰 결제를 택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학교 아이프린트의 비용 결제 방식은 핸드폰 소액 결제만을 택해 나이상의 제약으로 많은 학우들이 사용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핸드폰 소액 결제 외에 다른 충전 방식은 오직 중앙도서관 복사실에서만 현금 충전이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새로이 현금 충전 방식을 추가하는 개편안을 마련하면서 학생들의 불편함이 조금이나마 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과학도서관에 있던 저희 사무실이 없어지면서 이공대 쪽의 학생분들이 이제 제일 불편함을 많이 느끼셨어요. 결제할 수 있는 수단이 휴대폰 말고는 이제 전혀 없는 상황이 돼버렸어요. 다른 학교에서는 키오스크라고 해서 일체형으로 된 컴퓨터가 내장된 현금 충전기를 같이 쓰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거를 그러면은 고대에 맞춰서 한번 도입하면은 좋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네. 지금 최종적으로 나온 거는 그렇게 세 군데. 본교 쪽은 나머지는 기숙사 쪽이랑 이제 뭐 녹지 쪽 간호학관이나 뭐 의대 쪽도 설치가 될 거고요. 아니면 나머지는 또 자연계 쪽. 하지만 새로운 충전 방식의 아이프린트는 녹지 캠퍼스와 자연 캠퍼스를 중심으로 설치될 예정으로 인문사회 계열 학생들은 개편된 시스템을 이용하기 어렵다는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KUTV 뉴스 김지호입니다. 최근 우리 학교 청소노동자들의 호소문이 학교 곳곳에 붙여졌는데요. 개정 고용보험법 적용 범위 문제가 그 핵심 쟁점입니다. 그 자세한 내용 임채원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이번 달 초 우리 학교 여러 곳에 붙여진 호소문입니다. 한국철도 사회산업노동조합 고려대 지부에서 게시한 이 글은 불과 2주 차이로 개정된 고용보험법을 적용받지 못하게 된 상황이 억울하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개정 전 우리나라 고용보험법은 65세 이후에 고용된 자들을 제외하고 실업급여를 수급했으나 이러한 조건은 경비나 청소 등 사업주가 빈번히 교체되는 용역 위탁 사업에서 문제를 초래했습니다. 긴 시간 동안 일을 해왔음에도 65세 이후 사업주가 교체돼 신규 입사자의 신분으로 변환되면 65세 이후 취직을 한 경우로 분류돼 실업급여를 지급받지 못하고 고용기간 동안 꾸준히 납부했던 보험료를 돌려받지 못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해당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올해 1월 15일 사업주가 변경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유지하도록 하는 고용보험법의 개정안을 발표했으나 올해 1월 초 단 2주일 차이로 이미 용역업체가 변경된 우리 학교 미화원들은 이 개정안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10년, 11년 많게는 그렇게 근무를 했는데 이 갑자기 무슨 날벼락인지 너무너무 억울하니까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 민주노동조합은 노사관계 내에서 해결책을 찾는 것이 아닌 법적 차원의 개정이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현재 접근 방식에 함께하지 않는다고 밝혔으며 고용노동부 측 또한 새로운 회사가 고용 승계를 하지 않는 이상 구제가 어렵다고 답변했습니다. KUTV 뉴스 임채원입니다. 이것으로 4월 넷째 주 KUTV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학우 여러분 고맙습니다.